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제주 4.3 유족과 도민들에게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.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록이 없다거나 이념 때문에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도민들이 적지 않습니다. 아직도 제주 4.3은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.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. 4.3 당시 조천읍 신촌국민학교 교사였던 김대진의 딸 김남규 할머니. 어떻게, 무엇 때문에 산으로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아버지는 좌익 세력으로 몰려 희생됐습니다. 가만히 생각해도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난 하나도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? 어디 뭐 누구 가서 놈이 집을 불불 쪘으면 자기 경찰들 와서 다 사는 집들도 불불 쪄고 다 해도. 사람들이 무장대라고 수군대도 언제나 자랑스럽기만 한 아버지의 위패를 4.3 평화공원에 봉안했는데 지난 2008년 위패가 사라졌습니다. 보수 우익단체들이 이른바 불량 위패라고 주장하면서 위패 봉안실에서 철거시켰기 때문입니다. 우리 아버지는 지금 치아에서 이제도 숨어서 그냥 죽지 말든 돌아댕기지 않으시는 게 이제도 숨어서 다 뭐가 잘못된 경우는 저 우패거지 떼어버리신 막 거기서 좀 해가는. 또 다른 4.3 희생자 강양자 할머니. 당시 7살이었던 강 할머니는 밭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다가 산에서 척추를 다쳐 등이 굽었습니다. 온몸이 피투성이고 할머니도 너무너무 놀라고 겁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얘 저기 죽으면 안 된다고 지 아버지 꼭 찾는 날까지 얘가 살아있어야 할 텐데. 하지만 4.3 후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4.3 때 희생된 유족이라는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아 어디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학교 가면 너 사람들 저기 너 무사용 병신 대신에 묶어들랑 저기 산에서 그냥 놀다가 이렇게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만 하라고. 명예 회복이 될 때까지 희생자 신청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들. 이념 때문에 혹은 기록이 없어서 국가로부터 소외된 희생자 문제는 여전히 4.3의 그늘로 남아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.